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주제는 이제 요한복음 4장과 토비서 그리고 진정한 본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이 요한복음 4장을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를 번역을 직접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보다 더 많이 만드시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라. 그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새 이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수카르라 불리는 도시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곳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니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매 예수께서 물좀 달라 하시니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그 도시에 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에게 말하길 주여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가질 수 있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 우물을 주고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동물들까지 다 마시게 한 우리 아버지 야곱보다 크나이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자들이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 남편을 여기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소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라.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올줄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또는 왜 그녀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놔두고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길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하던 이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는 말씀까지 봤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예요. 네, 여러분 보면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행했을 때 목적 없이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착착착착 빌드업을 쌓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이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번역본 같은 경우 이 반드시라는 그리스어를 빼먹었거든요. 그리스어로는 이 에데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어 자체는 이제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라는 한국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 이것을 빼먹었어요. 사실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유다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사마리아를 건너서 이제 갈릴리로 가지만 우회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회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제 사마리아를 들린 거예요. 그리고 수카르라는 그 수가라는 곳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린 것이죠. 이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여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것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말씀을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이 여자가 창녀였다던가 막 그리고 되게 문란한 여자였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는 이제 문란하거나 창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구약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은요, 남편의 동생들이 이제 그 형의 아내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게 되면은 아내 그 동생이 아내가 되었고, 그또 동생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아내가 되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형제들이 다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친척에게 떠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명의 그 형제들이 싹다 죽은 곳에서 이제 제일 장남이었던 그 사람의 아내였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우였던 그 아내가 이렇게 그 아우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그또 아우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또 아내의 아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죽었을 수도, 차례대로 뭐 1년, 2년 사이 내에 막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딱싹다 형제가 죽고 나면 이제 친척에게 맡겨져 가지고 친척의 아내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들까지 다 죽게 되면 남자의 친척에게 맡겨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상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냐면요, 토비서가 생각이 나요. 토비서. 이 토비서가 무엇이냐면은요, 토비스는 1500년경에 외경으로 분류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사본을 못 발견해가지고 당시에는 이 외경으로 분류가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구약은 히브리어 사본이 있어야지 정경으로 택함을 받았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지고, 초창기 사본들, 뭐, 코덱스 알레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 요새 좀 까먹었는데, 그런 이제 초창기 사본들, 3세기, 뭐, 1, 2세기, 그리고 3세기, 4세기, 이때 사본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1950년 쿰란 사본이라고 해서 아시죠? 사해의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사본하고 그리고 신약의 사본들하고 그리고 구약의 사본들이 전부 다 이제 쿰란 문서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토비서가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비서를 정경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경 그 1세기 때 읽었던 문서들을 쫙 살펴보게 되면은요, 월스크롤이라고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라는 그런 서신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설교를 할때 이제 가끔씩 그 저는 이제 그 고서 논증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요새 이제 좀 우리나라는 특히 고서 논증 같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번역을 제대로 해놓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비서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50년도에 쿰란 사해의 문서에서도 히브리어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것입니다. 이 토비서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정경으로 책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쓰고 있는 게 66권이라면 저는 한 75권 내지 80권 정도는 다시 우리가 정경으로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외경으로 분류된 것에 있어서 이제 쿰란 문서에서 발견됐던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경 속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제 외경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때의 정경을 저는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 날때 한번 토비서 읽어보세요. 나름 저도 이제 시간이 날때이 토비서를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토비서의 줄거리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토빗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의 이제 납달리 지파에 속한 자로 아수르인들의 임금 살만에세르 시대 인물입니다. BC 한 700년도부터 846년도 그때까지가 이제 좀 약간 그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게 이제 여러 북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그다음 르호보암이 그렇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둘이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뭐 했습니까? 단에서 만든 송아지에서 제물을 바치고 산에서 제물을 바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비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에서 만든 송아지에서 제물을 바쳤고, 그리고 산에서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물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비끼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인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임금, 살만에세르 임금에서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토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항상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빗이라는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토빗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토비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포로가 돼서 니느베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 토빗은 의를 행했던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였지? 살만에세르 시대에는 이 사람이 고위 관리직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사네립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을 해요. 신성 모독을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네립이 분노를 하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막 죽였는데, 이 사람들의 장례를 이 토빗이 치러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주자 사람들이 이제 임금한테 꼰질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죽였던 사람을 토빗이라는 자가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토빗의 재산을 완전히 다 몰수해버리고, 그리고 토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도망을 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사네립이 두 아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두 아들에 의해서 죽게 돼서 다시 그 사네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니느베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토빗은 그때 이제 오순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토빗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었습니다. 이때 근데 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해를 했다고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토빗은 또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축제는 슬픔으로, 너희의 노래는 애가로 바뀌리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토빗이 또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준다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의 비난을 들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토빗은 그 이렇게 멀뚱멀뚱히 더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참새가 싼 똥에 그 눈을 맞아가지고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했는데 이제 그렇게 두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대신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새끼 염소를, 그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새끼 염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토빗이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그리고 그 새끼 염소 훔친 거 아니냐고 막 아내에게 따져서 물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에서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아내도 잘 만났지만 이참 이렇게 따지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대꾸를 하냐면은, 이제 아내가 이제 토빗에게 이 아내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풀어서 네가 남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대받아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빗이 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 당신은 의로우시나이다. 당신이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모두 진리이며 자비이며 심판주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펴서 나의 죄로,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약탈을 당했으며 유배와 죽음에게 넘겨졌고 우리 모두 다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막 이렇게 토빗이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바로 그때 이제 그날에 메디아 라구엘의 딸 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근데 일곱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잠자리를 갖기 전에 바로 남편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여섯 남편이 다 죽어버리고 일곱 남편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하기 전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귀가 남편들을 맨날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종이, 그 사라의 여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의 남편들을 죽이는 건 당신이다. 시집을 일곱 번이나 갔지만 그 가운데 이제 남편의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다. 너도 남편들 따라서 같이 죽지 왜 사냐 막 이러면서 여종이 입을 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래퍼 수준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사라가 그거를 듣고 이제 목매 달고 자살하려고 위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동딸이니까 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해가지고 자살하지 않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종이 있었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아버지였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사라였다 그랬으면 바로 단칼에 죽였을 텐데 왜냐면 구약이니까 네, 참 어떻게 여종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유배지에서 저와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를 이을 다른 아이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를 아내로 맞아들일 가까운 친척도 없으니 제가 더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나이까? 주님, 내 목숨을 거두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모욕하는 저 여종의 말이라도 들어보고 나를 돌아보소서. 그때 이제 토빗의 기도와 사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 라파엘이 이제 파견이 됩니다. 라파엘이 파견이 돼요. 그래서 토빗과 사라를 고쳐주는데 이제 그 천사 라파엘이 파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주고 아스모데우스라는 그 악한 영을 내쫓아주게 하는 것이 이제 라파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하늘에서 정해주신 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토빗이 그 의를 행했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먹였던 그 토빗, 그리고 또 유배지에서도 왕이 죽였던 불쌍한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자기 돈을 베풀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던 그 토빗,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었던 토비야. 그 아들하고 사라하고 맺어주는 게 이제 라파엘 천사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을 갖춘 자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맺어준 그런 결혼이었었죠. 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빗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몰수되어서 가난하게 되었지만, 토빗은 토비아 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선행을 베풀라고 하고,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가브리의 아들 가바엘이라고 있다. 그래서 가서 돈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밖에서 이제 딱 길을 나서려고 이제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길을 나서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천사가 이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라는 엄청 이쁜 여자였었고, 라파엘이 당신과 그녀애가 짝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친척이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서 네가 짝을 맞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토비아도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 일곱 남자가 있었는데 일곱 남자가 다 죽은 여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그건 악한 영 때문이다. 라파엘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이 사람이 천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해서 악한 영을 내쫓는지 그런 전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와 토비아가 혼인을 하게 되고 악한 영을 물리치게 되고 라파엘 천사가 울면서 축복 기도를 선언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내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선한 아들아, 주께서 너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장인과 장모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를 구해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 잔치하러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 아버지 집에서는 아 토비아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죽은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슬퍼하려고 하고 있었던 때 소식이 도착하였고 그래서 사라하고 이렇게 같이 결혼하는 그런 혼인 잔치 이 토비아하고 토비아의 아버지 그리고 토비아의 아내 안나하고 그리고 또 장인 장모 사라의 라구엘의 장인이고 그다음에 그 장모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잔치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눈도 치유할 수 있도록 라파엘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던 토비아가 갑자기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토비시 눈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눈이 보이니까 놀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토빗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유다인들이 기뻐하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토빗과 토비아에게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라파엘 천사가 자기가 천사임을 밝히거든요.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린 이가 바로 나다. 내가 죽은 이들을 장례를 치러줄 때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치게 했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일곱 천사 중 하나인 라파엘이다.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승천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시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수르인들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예배를 하던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산에서 예배를 한다든지 나름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토비서에서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토비서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사라도 일곱 남편이 있었는데 다 결혼하자마자 남편들이 다싹다 죽어버린 거예요. 악한 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아수 북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이 토비기가 쓰여진 곳이 북이스라엘이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유배된 상황에서 적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수르인과 혼혈이 되고 당시 이제 그 아수르 왕국이 그 정책이 유대인 말살 민족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 말살 민족 말살 정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아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혼혈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따라서 멸망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피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나와 대화하고 있냐? 그것도 여자랑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이제 보내시고 따로 이렇게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길러러 오매 예수께서 물좀 달라 하시니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그 도시에 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뜬금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제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하시기를 물을 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육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물은 되게 깊고 그리고 예수님 손에는 물을 기를 수 있는 양동이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요한복음 읽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답을 했어요.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주사 목도 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물길러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때 그전에는 이제 정수기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약수터로 물을 길러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루마에 생수통 한 병을 들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끌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 길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막 6살, 7살짜리 꼬마 아이가 물 길르러 막 5시간, 6시간씩 걸어오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처럼 정말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목도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저도 처음에 이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인들은 물도 안 마시면서 살수 있겠구나. 뭐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물도 안 먹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사셨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물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고 기쁨이 되는 생수의 강이신 그런 성령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물이었지 우리가 보는 그런 육적인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뜬금없이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형이 죽으면 아내에게 동생, 아내에게 그 동생들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동생들도 죽으면은 친척에게 맡겨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다섯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모세오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본질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본남편은 나야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아보는 것이죠.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카톡으로 기도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줌기도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알수 없지만, 근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줌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상 기도 중에는 화면을 안 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막 부적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적이 날아다니고 막 부적 5개가 보이고, 그래서 줌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부적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참여한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처음 참여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무당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부적이 보이는데 혹시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주술을 건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의 이모가 무당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부적이 그 집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 불을 태웠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줌기도 와가지고 방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방언을 받으셔서 같이 이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황금동이 있잖아요, 황금돔. 황금돔인지 메카인지 그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금돔인지 메카인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돔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돗자리를 깔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게 이제 메카인지 황금돔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와는 달리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하고, 그리고 황금 송아지에서 특히 예배를 했고,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역대 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때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대답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너무 이제 좀 유대인들을 멸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도 있잖아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이제 다 헛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다윗의 계보를 택하사, 그리고 유대의 민족에서,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신이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보이는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성전이 된 거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 자체도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드시라는 것이 또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데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데이라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데이라는 것을 이제 또 번역본에서 빼먹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면은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반드시라는 부분이 또 개역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를 참석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찾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진실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상 이제 그 마음 안에는 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고 그이 세상에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여자가 물길로 온 것도 놔두고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 이 사마리아 여자가 창녀였다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고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여인임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본남편 되신 예수님을, 본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모세오경 다섯 남편도 있었고, 그 어떻게 보면은 다섯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던 것은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살았던 것처럼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기를 보듯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본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예배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와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본남편 되심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자될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